역동과 감동이 하나인 QK리그2 2023 38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천안시티 대 김포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으로 여름에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저런 베테랑들이 있고 없고 여부는 굉장히 크거든요. 아하. 이렇게 되면 천안은 지금 센터백 두 명이 모두 경고를 안고 남은 지금 75분 이상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뭐 김태환 선수라든지 KCB 시절부터 자 이겨냈어요. 맞아요. 막혔어요. 임민혁 슈퍼세이브. 10슛 성향의 그런 킥으로 임민혁 선수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임민혁 선수는 그걸 계산하고 있었네요. K리그도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오는 게 이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라든가 광주의 이정열 감독. 좋아요. 김희석의 슈팅 막아냅니다. 임민혁. 김희석 쌓이고 있는 자신감이 이런 장면에서도 빛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길게 중요는 이제 역시 온더볼 상황 공을 터치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야 되는 타임이죠. 등지고 버텨내줬었던 이강현이고 주닝요 주닝요 끌고 가요. 됐어요. 슈팅! 지금은 코너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벌리뉴가 올렸습니다. 손에 맞지 않았나요? 그냥 갑니다. 자, 일단 플레이 진행하고 이거는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네. 보시면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근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주닝요 치고 올라가나요? 덮쳐졌어요. 자, 이재원이 경고가 있거든요. 아, 이러면 경고 누적으로 이재원 선수는 이제 남은 시간을 뛰지 못합니다. 조성권 감아줍니다. 반대 포스트. 그리고 머리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원하는 결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주어졌던 추가 시간은 모두 다 소요가 됐어요.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올 시즌 세 번의 만남을 가졌던 천안과 김포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마무리 짓습니다. 천안은 결국 이제 프로 무대에서 제외한 김포를 상대로 올 시즌 득점을 하지 못하고 1부 2패로 상대 전적을 마치게 됐고요.